전국을 관통하는 단숨에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진호 기자가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또한 눈물을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First President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 관피아 개혁과 관련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인 목련꽃 같아 그녀만 식구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가 처음 울던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난 너무 깜짝 놀랐네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온 세상 한 이런 분이야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 위해 추모비를 보내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지향합니다.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초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청와대에서 제소할 위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은 KFC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영상은 딴지일보 내 벙커팀 저 영상팀이 네.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네. 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누군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안구 건강을 걱정하는 대단히 과학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나온 영상이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고 사람이 즐거우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부로 이제 이 방송은 그동안 국정원만 주목을 했다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좀 즐겨보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방송은 KFC와는 관련 없고 오로지 DSI의 작품이다. 그렇죠.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안과 의사 직접 연결됐습니다. 안과 의사 역시 무척 우려된다고.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한 쪽이 CBS잖아요. 그렇죠. CBS는 사전에 예. 방송을 한 거예요. 사전에. 담화 전에 예.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청와대 실 기자가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까 말까 이런 사실 지나가는 얘기처럼 CBS 라디오에서 한 거를 저희 찾아서 앞뒤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진이 그런 조언을 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나쁜 비서진들이라고 네, CBS는 이미 네. 그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명예훼손. 네, 청와대가 참 저렴한 액수로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네. 청구를 했는데 CBS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서 그저 반갑다. 네.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다.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좀 빠져주라. 유신 정권의 주역이자 유신 회기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남이다. 저는 그 문장이 대단히 자 그러면 먼저 송채경 기자의 취재 내용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세월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눈물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담화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해양경찰청 해체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안행부랑 해수부를 축소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컨트롤 타워를 거기 만들겠다. 그리고 뭐 관피아를 근절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대책이 굉장히 센 내용이잖아요. 초강수 내용이고 국가 개조 차원의 그런 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나왔다라는 거. 공론화된 토론의 어떤 과정이 없이 한 달 만에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국회에서 하려면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따르라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경을 해체하면 뭐하나 애초 이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 혹은 어떤 세력 그룹이 있다면 그동안은 해경한테 전화했었는데 이제 바꾼 기관의 누군가한테 전화하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뀌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경을 해체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 눈물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 눈 깜빡임 뭐 횟수를 세긴 했지만 뭐 진심 거기에 어느 정도 슬픈 마음이 담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 처지가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 관피아 개혁과 관련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반짝인 목련꽃 같고 그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난나무과 깜짝 놀랐네 최혜경 선생님 그녀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사 생을 마감한 고박수경 그리고 아무리 양을 인간을 잘못하고 이가 문제 대한민국의 희망을 온 세상 한 손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앞으로 희생자들의 덕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 위해 추모비를 가리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지향합니다.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권성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들어드렸기 때문에 건성환이 되는 거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초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청와대에서 제소할 위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은 KFC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영상은 딴지일보 내 벙커팀 저 영상팀이 네.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누군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안구 건강을 걱정하는 대단히 과학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나온 영상이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고 사람이 즐거우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부로 이제 이 방송은 그동안 국정원만 주목을 했다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좀 즐겨보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방송은 KFC와는 관련 없고 오로지 DSI의 작품이다. 그렇죠.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밝혀지지 않을 것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안과 의사 직접 연결됐습니다. 안과 의사 역시 무척 우려된다고.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한 쪽이 CBS잖아요. 그렇죠. CBS는 사전에 예. 방송을 한 거예요. 사전에. 담화 전에 예. 참모들이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청와대 취재 기자가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까 말까 이런 사실 지나가는 얘기처럼 CBS 라디오에서 한 거를 저희가 찾아서 앞뒤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진이 그런 조언을 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나쁜 비서진들이라고 네, CBS는 이미 네. 그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명예훼손. 청와대가
참 저렴한 액수로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CBS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서 그저 반갑다. 네.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다.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좀 빠져주라. 유신 정권의 주역이자 유신 회기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남이다. 저는 그 문장이 대단히 자 그러면 먼저 송채경화 기자의 취재 내용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세월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눈물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담화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해양경찰청 해체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안행부랑 해수부를 축소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컨트롤 타워를 거기 만들겠다. 그리고 뭐 관피아를 근절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대책이 굉장히 센 내용이잖아요. 초강수 내용이고 국가 개조 차원의 그런 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나왔다라는 거. 공론화된 토론의 어떤 과정이 없이 한 달 만에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국회에서 하려면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따르라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경을 해체하면 뭐하나 애초 이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 혹은 어떤 세력 그룹이 있다면 그동안은 해경한테 전화했었는데 이제 바꾼 기관의 누군가한테 전화하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뀌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경을 해체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 눈물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 눈 깜빡임 뭐 횟수를 세긴 했지만 뭐 진심 거기에 어느 정도 슬픈 마음이 담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 처지가 슬프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슬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몰렸네 이런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방송에서 다 대통령의 눈물을 보도했고 모든 일간지 일면이 다 대통령의 눈물로 사진이 나갔는데 대통령이라면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눈물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반성이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네.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가혹하시네. 없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면 그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뭘 잘못했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불신의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디오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부로 송채도 청와대가 주목하는 기자가 될 것 같아요.